1896년 1월 21일 시베리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인 푸크롭스코예의 한 농가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의 이름은 그리고리 라스푸틴으로 훗날 러시아 역사에 한자리를 차지할 인물이 되는데 키는 193cm로 장승같이 컸으며 강렬한 파란 눈동자를 지녔던 그는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로 괴승, 요승 혹은 미친 수도승으로 불린다. 그는 어린 시절 학교를 다녔지만 학업에는 관심이 없어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는데 특히 방랑벽이 심했던 라스푸틴은 17세 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 스스로 수도승을 자처하며 러시아 전역을 방랑한 것이다. 그리고 18세에 결혼한 후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성년이 될 때까지 성장한 자녀는 3뿐이었다. 결혼 후에도 그는 수도승을 자처하며 러시아 전역을 떠돌았고 그리스의 아토스 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튀르키예의 카파도키아 등 여러 나라의 성지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후에 라스푸틴이 회고하길 순례를 하는 과정에서 영적 스승을 만났고 가르침을 받아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병을 치료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까지 얻게 되었다고 한다. 라스푸틴은 자신이 러시아의 국교인 그리스 정교의 사제라고 떠들고 다녔지만 그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신학을 배운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하지만 그의 기도로 치유받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그렇게 1903년 34세가 되던 해에 그는 오랜 방랑 생활을 끝내고 당시 러시아 제국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났다. 그리고 라스푸틴이라는 이름은 수도에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가 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는 능력을 보이며 러시아 종교계와 사교계의 신임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소문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황후 알렉산드라에게도 알려지게 되는데 황후 알렉산드라는 결혼 후 10년 동안 4명의 딸을 낳았을 뿐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낳지 못했다. 그러다 1904년 드디어 황태자 알렉세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기는 출생 후부터 배꼽에서 출혈이 멎지 않았고 극히 가벼운 파박상에도 커다란 피멍이 생겼는데 귀한 황태자가 혈우병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혈우병은 혈액을 응고해주는 인자가 부족하여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매우 위험한 유전병으로 유럽의 왕가에서 나타나는 병이었다. 이 병은 지금도 난치병이지만 당시에는 환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병이었는데 러시아 황실에서는 황권의 계승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혈우병을 비밀에 붙였다. 알렉세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러시아의 유명한 의사들을 모두 불렀으나 당시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1907년 7월에 어느 날 황태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경을 헤매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황태자가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다. 궁정의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고 절망에 빠진 황후는 신비한 치유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라스푸틴을 황궁에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황가를 사로잡았는데 의사들도 손 쓸 수 없었던 알렉세이가 라스푸틴이 곁에서 기도를 했더니 흐르던 피가 멈추고 기적처럼 상태가 좋아진 것이다. 그리고 1915년에도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간 황태자 알렉세이를 다시 살려내며 라스푸틴은 니콜라이 황제 부부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다. 라스푸틴이 혈우병을 갖고 태어난 황태자 알렉세이의 뇌출혈을 어떻게 치유했는가는 영원한 역사의 수수께끼인데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혈액응고 효과가 있는 약초를 사용했던 것인지 라스푸틴이 알렉세이를 치유했던 방법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렇듯 라스푸틴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가 궁정에 들어온 이후 황태자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한데 황태자에게 여러 시술과 약이 아닌 마음의 안정을 주었다는 설과 당시 아스피린과 같은 약의 복용을 중지시켰다는 설이 있다. 아스피린은 혈전 용해제이기 때문에 해열과 진통에는 효과가 좋지만 혈우병 환자에겐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약물인데 황태자의 병세가 호전된 것은 그의 의학적인 통찰력이나 영적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닌 소 뒷걸음질치다 쥐잡은 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증언에 따르면 병세가 나쁜 알렉세이에게 의사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 라스푸틴만이 도움을 줬다고 한다. 당시 곁을 지켰던 주치의들조차 황태자의 증상 완화를 보고 이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니콜라이 2세의 여동생 대공비 올가 알렉산드로브나의 말에 따르면 라스푸틴의 치유 능력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단언했다. 평소 대공비는 라스푸틴을 죽여 없애야 한다고 말할 정도 라스푸틴에게 부정적이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라스푸틴의 치유 능력만큼은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라스푸틴은 황실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었고 황제뿐만 아니라 황후 알렉산드라의 확고한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라스푸틴은 황실의 조언자로 자리를 굳혀가면서 점차 정치적 조언도 하게 되었는데 러시아 제국의 종교와 외교 심지어는 내정까지도 간섭하면서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다.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수상과 장관을 임명하고 파면하기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1914년 6월 28일 1차 세계대전의 계기가 된 사건이 일어난다.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29일에는 라스푸틴도 한 여인으로부터 예리한 칼에 찔려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을 입게 된다. 내장 일부까지 상처를 입은 라스푸틴은 바로 수술을 받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라스푸틴의 친구 사조노프는 만약 그때 공격당하지 않았다면 라스푸틴이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스푸틴은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한다면 셀 수 없는 눈물이 강을 이루리라 라며 니콜라이 2세에게 경고한 적이 있는데 하지만 니콜라이 2세는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 군대를 이끌었고 이는 러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러시아군의 전선은 모두 붕괴되었고 서부 공업지대와 곡창인 우크라이나까지 독일군에게 내줘야 했으며 막대한 전비 때문에 국가 재정은 파탄나서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황제가 참전하게 되자 러시아는 완전히 라스푸틴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전횡과 폭정이 이루어졌는데 뇌물을 받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측근 인사를 중용했으며 반대파는 가차없이 해고한 것이다. 황제와 라스푸틴에 대한 러시아 민중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황제파의 귀족들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다. 라스푸틴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자 펠릭스 유스포프 공작을 중심으로 하여 귀족들은 라스푸틴을 암살하기로 결심했다. 1916년 12월 29일 저녁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최고 갑부로 손꼽히던 펠릭스 유스포프 공작은 라스푸틴을 자신의 저택으로 유인했다. 유스포프는 라스푸틴에게 맛있는 케이크와 와인을 대접했는데 케이크와 와인에는 치사량에 달하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독이 섞인 케이크와 와인을 아무리 먹어도 라스푸틴은 전혀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보통 사람은 청산가리를 먹으면 5초 이내에 사망하는데 놀랍게도 라스푸틴은 죽기는커녕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2시간 동안이나 파티를 즐겼다. 심지어 독이 든 케이크를 버달라고 하기도 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든 독이 듣지 않았다는 것인데 나중에 시체 부검에서도 청산가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대에는 청산가리가 너무 오래되어 독성을 상실했다는 추측이 있는데 허술했던 암살자들의 실수였을까? 아니면 라스푸틴이 불가사의한 생명력의 소유자였을까? 그리고 놀라운 일은 계속됐다. 암살자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너무 늦으면 시체를 몰래 처리하기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유스포프가 권총을 꺼내 라스푸틴의 가슴을 향해 쏘았다. 하지만 라스푸틴은 이번에도 죽지 않았는데 라스푸틴이 유스포프 공작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던 것이다. 회고록에서 유스포프는 이를 두고 악마의 환생 또는 사탄의 환생과 같았다고 표현했다. 거한의 습격을 겨우 뿌리친 유스포프 공작이 도움을 청하러 간 사이 라스푸틴은 어느새 뒤뜰 담벼락을 넘고 있었다. 일행이 다시 몇 발의 총을 쏜 다음에야 라스푸틴은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일행은 라스푸틴을 마구 때린 후 한겨울에 얼어붙어가는 강 속으로 던져버렸다. 라스푸틴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듯 1916년 11월 24일 니콜라이 2세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저는 내년 1월 1일이 오기 전까지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내 형제와도 같은 러시아 국민들의 손에 죽게 된다면 러시아 황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전은 앞으로도 수백 년을 더 지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나를 죽인 자가 귀족이라면 그들의 손은 25년 동안 제 피로 젖을 것이며 그들은 조국을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다툼을 벌여 25년 후에는 러시아에 더 이상 귀족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의 죽음을 가져온 사람이 황제의 친척이라면 황실도 모자라 몰락할 것이며 폐하의 가족과 자녀 어느 누구도 2년 후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 러시아 국민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사실이 되었다. 라스푸틴은 자신이 1917년 1월 이전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는 실제로 새해가 오기 전인 1916년 12월 29일에 암살당했다. 또한 라스푸틴은 자신이 황족의 친척에게 살해당한다면 2년 내에 니콜라이 황제와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된다고 예언을 했는데 유스포프 공작은 황제의 조카 사위였다. 라스푸틴을 죽인 이가 황가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가 죽은 후 1년 뒤 러시아 혁명이 발발해 황제와 그 가족은 시베리아로 쫓겨났으며 라스푸틴이 죽은 지 2년째 되던 1918년 7월 17일 니콜라이 황제와 가족들은 러시아 혁명군에 의해서 처형당했다. 자신의 죽음과 그 후 러시아 황실이 처할 운명까지 정확하게 맞힌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박도 있다. 라스푸틴의 예언이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쉽게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는 라스푸틴은 문맹이었던 만큼 직접 쓴 편지가 아닌 후일에 쓰인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라스푸틴은 러시아 황실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폭정을 일삼았으며 러시아의 몰락을 이끌었던 희대의 요승이자 타락한 수도승이었다. 라스푸틴의 예언처럼 그가 평범한 농민의 손에 죽었다면 러시아 제국의 왕조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과연 라스푸틴이 보여준 신통력과 놀라운 생명력의 진실은 무엇일까?